엄마, 우리 아빠는 올해 완전 악성제에 걸리셨어요. 올해 본래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원숭이하고 닭띠는 세트예요. 닭띠는 삼재가 끝났는데도 닭띠도 올해 안 좋거든. 근데 원숭이띠들은 올해 완전 악성제. 왜 악성제냐? 범하고 원숭이하고 상충이야. 그래서 이 범이 원숭이를 한 방에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올해는 몸술을 조심하시든지 다치시든지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는 진짜 정말 잘못 딱 쓰러지잖아. 그럼 딱 누워서 못 일어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몸술을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저씨가 그런데다가 달삼제, 일삼제 같이 걸려 있어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올해는 몸 자체가 안 좋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 아빠는 고집도 세고 하지 말래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아까 금방 할머니가 학대 지기 삐으면 좋겠단다. 고집도. 우리 홍신의 엄마 말을 들었으면 근데 본래 남자 한시들이 청조 한시죠? 본래 청조 한시들이 남자들이 본래 말을 안 듣는다. 고지식하고 제일 지가 똑똑하고 근데 머리도 똑똑하고 영리해요. 근데 똑똑해도 넘다 퍼주고 내건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세요? 쉽게 말하면 월급을 타면 다 쓰고 있잖아. 내 가정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내 가정에 갖고 올게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허울만 좋지. 아이고 한 사장 멋있다. 걔 코끼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집에서는 밥이 있는지 죽이 있는지 애들이 굶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맞아. 볼 때는 이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이 양반을 이렇게 살았나 싶고 내가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엄마 때려치워라 했겠다. 근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아직도 아빠를 너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때려치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빠잖아 너무 자기께 세서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입니다. 고집 안 셉니까? 세요. 억사세다. 엄마의 말을 들으면 벌써 진짜 누구 말인데 빌딩이 있든지 건물이라도 몇채 있었겠는데 우리 아빠는 하고 싶은 것만 지가 조곤조곤조곤 다 하고 우리 엄마 말은 개 콧구멍도 말안 한다. 개뿔도 개씨같은 소리 하고 있단 닮은 열받는단 다보씨. 그래서 본인이 우리 이 아빠는 너무 자기께 셉니다. 그리고 뭐가 보면 끝을 봐야 되니까 그게 한정하겠는데 안 되는데 왜이 끝을 볼까? 우리 아빠는 참 미안하네. 뭐 이렇게 꼽히잖아요. 끝을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더 망한다. 아빠는. 지금 아빠는 무슨 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산 다녀요, 산. 산에? 본래 무슨 일 하셨어요? 옷 만드는 거 재단. 근데 그것도 좀더할수 있는데 왜안 하셨어? 일찍 안 해서 일을 싫어해. 일안 한다. 원숭이 때 11, 7일생이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일 하나 폼생폼사하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가 그만 머리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재단을 해갖고 돈을 다른 사람들 많이 벌었대도 이 아저씨는 하나도 내보다 못 벌었다. 그지? 그래서 올해는 이 아저씨는 그건 누가 말을 해도 말을 들어야 얘기를 해서 처먹지.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엄마 아빠가 기도 죽고 이랬는데 우리 아빠는 막 갈수록 기도 안 죽고 아직도 쌩쌩하다. 어머 환장해. 미치고 발작 뛴다. 엄마는 이 아빠가 산다고 속이 오장육부 다한 개도 없겠네. 문드러졌네. 그래도 엄마는 이 아빠를 미워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애기 아빠니까 그냥 사시는 거래요. 응. 맞아. 근데 아빠 지금 7, 8월에 사고수 몸수 혹시 안 다치셨어? 아프지 않으셨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지?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상당히 다 이렇게 잘 넘어지고, 그래갖고 지금은 저기, 그거 뭐야, 저기, 전립선 수술을 했어요. 이달에 했어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달에 또 했는데 근데 또 동짓달에 생일이거든요. 예. 동짓달 섣달 또 산에 가시면 또 조심하셔야 돼요. 아빠는 산 대장이어갖고 그걸 산을 그렇게 가는 건데 가지 말라 그랬더니 올해 내년 가지 말 내후년까지는 안가 되는데 내후년까지 안 가야 돼요? 네 삼재라서 너무 안 좋아요. 올해 잘못하면 아빠가 아마 다리를 삐끗하면 이 다리가 못 일어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랍니다. 그리고 동지다 섣달에는 더 길도 미끄럽기 가지 때문에 말라고. 조금 가지 말라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집 아저씨네는 우리 같이 이렇게 했던 분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친엄마가 아닌 사람. 그 계모, 새엄마. 새엄마가
그, 이 아저씨는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거든요. 네, 없어요. 자기가 자수성가라 그래도 그나마 마누라는 잘 없다. 마누라 때문에 사는 건데, 모른다, 이 아저씨는. 본인도 알아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 집에는 이 공주를 다 끊어놨대요. 계모가 있든 누가 있든. 근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거 저기 뭐 보는 사람, 그러니까는 지관? 저기 장님이었었나봐.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집에는 돗줄의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같이 불리던 할머니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좀 명이 이렇게 좀 짧은 명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단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샤 아저씨는 좀 엄마가 많이 이런 무당집에 불을 좀 켜주시든지 절에 가서 좀 빌든지. 절에 가서는 불 계속 켜주고 있어요. 근데 절은 근데 인등이잖아요. 네, 인등. 네. 그러니까 인등과 촛불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인등을 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촛불을 켜주는 게 내 촛불을 더 낫습니다. 인등은 그냥 전기잖아요. 초하고 인등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 무당집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인등보다는 촛불 좀 켜시고 또 내년에 내후년이니까 동지가 지나고 나서 아빠는 꼭 삼재풀이 엄마 어디 가서라도 꼭 하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완전 악삼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몸수나 내가 이 아빠는 다리의 양쪽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산악대장이고 뭐 산대장이라도 다리가 안 좋으신가 봐. 자꾸 넘어지고 발을 겹치시고 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라 소리가 나옵니다. 아빠 거 뭐 물어볼 거 있으신가요? 뭐 다 나왔네요. 뭐 다 나왔죠? 네. 이제 자 엄마 거. 자 엄마는 올해 그래도 우리 엄마는 참 아까 두 분이 오셨는데 어깨가 한쪽이 빠진 데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엄마신 것 같아. 엄마가 일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저 일 많이 했어요. 어깨가 엄청 시리지잖아. 누구 말대로 개띠인데 개띠들이 일을 안 하는데 소새끼 마냥 일을 했단다. 그 정도로 진짜 소같이 미련하게 엄청 시리 일을 많이 하셨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도 일 안 하십니까? 해요. 그죠? 내가 그 말이 나와서 그렇다. 왜냐면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나이에 일을 안 하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시고 화려한 거, 이쁜 거, 움직이는 거, 쎄 소리 나는 거, 드럭 받고 손으로 자르고 뭐 움직이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 엄마는 내가 대장의 사주, 내가 우두머리 대가리, 내가 뭔가 여자라도 우리 엄마는 남자의 사주를 기운을 태워놨어. 그래서 내가 내 걸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 하세요? 내 거 안 하고 지금 저는 이제 청소를 다녀, 청소. 본래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 미싱사. 그죠? 근데 본래 그럼 공장을 옛날에 두 분 하셨습니까? 근데 아빠가 하기 싫어서 때리치는 기가. 지랄하는 시발가. 공장이 맞아요, 저랑? 그럼요. 공장을 잘 했으면 돈을 벌지. 왜냐면 아빠는 대장 우두머리가 없는데 엄마는 대장 우두머리고 엄마가 돈을 벌어주는 신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운으로 이렇게. 근데 뭐 누가 자꾸 장사를 해라고 그래 나보고. 근데는 장사는 겁신나서 못해 걸랑요? 무슨 장사라는데? 아무 장사고 그냥 자기 동생이 자기 건물 산데 옆에 언니 거기서 아무 장사라도 해. 근데 나는 겁신나서 장사를 못해. 우리 엄마는 사업을 하는 사주는 사주지만 내가 장사의 사주는 아닙니다. 장사 사주는 아니야. 근데 엄마가 간은 큰다지만 내가 공장 같은 거는 사업이에요. 장사는 내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근데 본인 자체가 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지금 있으신 게 굉장히 좋아. 편하시고 그냥 뭔가가 그냥 지금 있는 게 좋아. 그냥 좋고 하시지 더하고 본인이 이 아저씨하고 사는 세월 동안 우리 엄마는 그냥 다 내려놨다. 왜? 맞아요. 아빠가 나는 돈 욕심이 내가 생각보시게 있으면 많어. 아빠가 돈 욕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엄마 혼신마야는 그냥 어느새 내가 또 한 발을 내려놓고 또 한 발을 내려놓고 또 한 발을 내려놨대요. 아빠가 돈 욕심 하시면 보셔 뭐라도 시킨데 아빠가 돈 욕심이 없으니까 엄마는 내가 돈 욕심 부어봤자 뭐 하겠노 싶어서 엄마는 그냥 아야 가는 새 오는 새도 안 맞고 그냥 엄마는 가는 갑다 오는 갑다 그냥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그냥 내려놓고 편하게 사신대요. 그렇대요. 다 포기해놨으니까. 다 포기하고 사신대요. 네. 저는 몇 살까지 일하게 생겼어요? 엄마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네. 엄마 많이 한다. 내가 계속 일을 할 수는 있겠어 이렇게? 네. 아빠도 엄마 같이 일한다. 아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개띠인데 개새끼 가고 초새끼 낳고.
아, 일 많이 한다고? 네. 늦게까지 하게 생겼어요? 네. 내가 늦게까지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엄마가 몇 하요. 살까지? 엄마 내가 볼때70 넘어서까지 하겠어요. 일을? 네. 그리고 엄마 돈을 떠나서 엄마 집에서 미쳐 죽어서 답답해서 미쳐 죽어요. 그래서 맞아. 뭐라도 나가야 돼요. 내가 일 나가는 게 편해. 집에서 못 있어. 예, 네, 못 있어요, 엄마. 집에서 문, 이 무작정 우게 뒤집어지는데 합병이 주죠. 그래서 나가셔야 그래갖고 나 돼요. 평생 지금까지 일을 계속 못 놓고 우리 아빠는 일을 안 했고 아빠는 안 하는 안 해. 안 하는 사주예요. 사주예요. 네, 지가, 착 대립이다, 아빠야, 진짜. 엄마 씨가 둘을 빠지게 하고, 아빠는 안 하고. 내가 남자 엄마가 사주고. 남자 사주예요. 아빠 여자 사주고요. 바뀌셔요. 근데 엄마는 70 넘도록까지 일해요. 그래도 괜찮겠어. 몸이 내가 따라주겠어요. 그때까지요? 엄마는 아파도 약 먹고도 또 해요. 그 정도예요? 예, 네, 본인이 해요. 내가 해야 되는 사주예요. 해야 되는 사주고 본인의 성격도 그렇고. 70 넘도록. 네, 할 거야. 한번 봐보세요. 뭐를 할것 같아? 청소를? 청소를 하든지, 누구 나중에는 아기를 봐주든지, 뭐, 누군가 뭐, 옆집에 가서라도 뭘 해준다 소리가 다 나와요. 네. 아, 내가 그 정도예요? 네. 본인이 셉니다. 우리 엄마가. 네. 내가 알지. 본인이 셉니다. 그러니까 세니까 이 아저씨하고 살았지. 안 세면 엄마가 이 아저씨하고 못 살아. 살았겠나? 절대로 안 산다. 못 살았지. 벌써 갔다. 근데 엄마가 세니까 이제 아직 인간 부재 중생을 했단다. 엄청 힘들게 살았지, 내가. 그러니까요. 지금 평생 우리 아저씨 만나갖고, 여태까지 일을 한 번도 안 놔봤어. 평생 일을 하는 거야. 엄마가 쉽게 말하면 잘못 만난 거예요, 아빠를. 걔가 딱 원숭이가 올라가고 원숭이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쇠가 빠지게 하는 게라. 결혼도 안 해라 그랬었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안 놔줘서 할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걔딱 올라갔고 홍씨 아줌마한테 딱 위에 앉아갖고 안 놔줬잖아. 그래서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렇게 안 했으면 일부종산 못하지. 벌써 한량인데 누가 이 데리고 가겠노 이 한실은. 홍씨 여자를 만났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가 아직 둥둥해요. 예, 바퀴가 살았지. 이 나이인데도 제가 67이 돼서 기가 죽어야 되는데 기가 안안 죽죠? 죽는다. 네. 나를 잡고 살지. 자꾸 산다. 근데 밖에 됐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 집은 편하게 사는데 아빠가 엄마를 잡으니 엄마 집이 괴로운 기라. 그 안에서 엄마 벌써 일안 하지. 엄마가 잡고 그치. 있었으면. 지금 딱그 말씀하시네. 예.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뭐 그거죠 뭐 우리 애들은 애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보셔야지. 두 분만 이제 보시면 우리 됩니다. 큰아들 하나만 받으면 안 되나? 아니, 사람도 사람 기다리시니까. 그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다 드셨죠? 네. 아이고 사장님!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거 불 켜는 건 얼마씩이에요 이거는 한 달에 네, 주차료 잠깐만요.